말씀하셨지만 경찰은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위상을 스스로 정해야 된다. 또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나올 때 독립성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지금 이제 주질의는 끝나고 일반 증인이 등장하는 시간 동안에 위원장이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청장님, 네. 경찰국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었어요. 작년 8월 달에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좀 그 경찰국에 경찰국 성과가 뭐냐 이렇게 이제 자료 요청을 했더니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와 복수직급제 등 경찰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보내왔어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거였고 과거에 복수직급제 등 경찰 공무원 처우 개선은 경찰청에서 해왔던 건데 실제로 1년이 넘는 동안 경찰국이 뭘 하는 건지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겠고 또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을 만들었잖아요. 시행령으로. 이 경찰국하고 똑같이. 그런데 엊그저께 국정감사에 나온 얘기 들어보면 인사검증단은 자료 취합만 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인사를 한 거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더라고요. 참 저는 아주 뭐라고 할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함이 생기던데 그거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여야 간에 공방이 됐던 거예요. 경찰국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 가려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위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넘게끔 경찰국에서 뭘 했죠? 오히려 경찰국장 출신들 다 진급을 하더라고.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요번에 김희준 경찰국장도 치안정감이 됐잖아요. 김순호 경찰국장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해서 지금 확정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청장님, 경찰국. 과연 경찰국의 고유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 하고 있는지 인사재청권이라는 게 과거에 치안비서관 했던 거기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건데 굳이 이걸 시행령을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서 시행령을 가지고 이걸 만들 그런 가치가 있는지 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경찰국이 설립되고 이제 1년 남짓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장으로서 그것도 국감 자리에서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드리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국이 본연에 발족될 때의 그 취지 또 그 구성이 현재 총괄 인사 자치 경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조직 편제에 맞게 저는 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장님이 네.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해서 만들어서 같이 실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종감 때 행안부 장관한테 제가 따질 건데 좀 답답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집회 시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집회 때 소음을 측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등가 소음도가 있고 최고 소음도가 있잖아요. 예.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시행령이 조금 있으면 바뀌죠. 그렇습니다. 17일날 시행령이 네. 이제 실행이 됐는데 그동안은 10분간 75dB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분 세게 140dB 정도 틀었다가 8분을 쉬어. 그럼 75dB 초과가 안 돼요. 그죠? 맞죠? 그 140dB이라면 권총 쏘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난 이런 게 가능한가. 이걸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네. 경찰청에서 좀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집시 문화를 좀 잡아야 된다. 국회에서 일을 못해요. 국회에서.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 네네. 국민은행에 있는 직원들은 네. 이 귀병도 났다는 거 아니야? 그거 앞에 국민은행 있잖아요. 그 네. 직원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깊게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번에 뭐 데시벨도 좀 올리고 네. 또 10분간을 5분간으로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시행령이 나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만 가지고 본질적인 대책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9월 18일 날 우리 국회의원들 한 7, 80명이 전쟁기념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나는 그날 정말 처참하더라고. 국회의원 한 분은 보통 20만 명의 대표입니다. 네? 20만 명. 근데 물론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인도 위에다가 봉고차에다 방송용을 틀어놓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데 용산경찰서장이나 경찰들이 있으면서 아무도 제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싸웠어요. 제가 가서. 그래서 저한테 막 욕하고 우리 의원들 욕하고 별짓을 다 하던데 경찰들이 거기 있으면 뭐하냐고.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데 경찰분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인도가 차량이 올라오면 주정차 위반인데 단속을 못한다는 거예요. 방송용이 달려있으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시 재차 물어보니까 차량이 다니는 거에 그 집회 차량이 있으면 차량에 저의 요소가 되니까 올렸다 이거거든. 근데 거기는 전쟁기념관 앞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인도가 또 사람이 우선 중요하지 차량이 중요합니까? 근데 차량 통행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인도를 올렸단 말이에요. 방송 차량을, 집회 차량을. 그러면서 아주 쌍욕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정복을 입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게 유튜버 개인 그 사람 혼자로 저렇게 아무리 집시법이 풀려있더라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을 하는데도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슨 백 믿고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이게 이제 정말 사람 보시는 시각에 따라 정말 차이가 있고 그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음 문제도 마찬가지고 방금과 같은 그런 사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현재 법테두리 안에서 많은 조정 노력을 중재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방금 예를 들었듯이 의원님들이 70분, 90분 오셨다 하더라도 그 앞전 사람이 먼저 집회 신고가 된 장소에서 신고된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그걸 강제로 제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량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내 대부분의 집회에서 방송용 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방송용 차량의 그 사이즈 크기에 따라 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차도가 아닌 인도에 올려놓고 집회를 하는 경우도 다수 사실 있습니다. 그 주정차 불법 아니에요? 주정차 문제. 그게 이제 집시법에 신고된 방송 차량일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교통으로 인한 그런 주정차 위반 단속보다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현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여간 네. 이런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집시 문화가 되고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상황이라면 정말 저는 처참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경찰 간부 여러분들이 깊게 고민해 보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이제 일반 증인이